네, 그래서 타임 시리즈 강의에 왜 갑자기 이코노메트릭스냐? 이 타임 시리즈 사실 리그레션이에요. 보면 대부분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의 기초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AR 모델은 그냥 리그레션하고 똑같아요. AR 모델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레션이라고 할 때는 네, 이제 그렇죠. 네, Y 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y는 뭔가 f라는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리고 y의 평균은 뮤 i다. 그죠? i가 붙었어요. i. 그래서 i에 따라 바뀌어요. 네. 일정하지 않아요. 데이터에 따라 바뀌어요. 그다음에 variance i의 variance는 시그마 스퀘어로 일단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필요가 없어요. 리그레션의 장점은 뭐냐면 요즘 리그레션도 기계학습이라고 하던데, 리그레션도 기계학습 맞죠? 맞기는 바이 데피니션. 근데 뭐 어쨌든 네, 리그레션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특별한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꼭 노멀일 필요 없습니다. 평균과 분산만 존재하면 된다. 그다음에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 에러톤 말고 이 y를 보통 프리딕트 해야 되니까, 그렇죠? y를 프리딕트 해야 되니까 y의 기대값은 뮤 i죠. 그럼 뮤 i를 찾는 게 보통 목적이에요. 뮤 i는 베타 x i라고 하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 합니다. y는 그렇죠? y는 이제 i라는 정보에 따라 값에 따라 바뀌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렇죠. X라는 인풋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 베타를 곱하면 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모델링할 수가 있겠죠. 흔히 주가 예측 모델을 만들어 봐라 학생들한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런 분석을 학생들이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주가. 네. 내일의 주가를 예측해 봐라. 내일의 주가를 예측해 보시오 라고 학생들한테 하면,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주가를 보통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네, 오늘 주가를 가지고 내일 주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거든요. 네, 이거 약간, 근데 이제 보통 노멀라이즈를 많이 하죠. 노멀라이즈를 해서, 네, 그냥 데일리 주가, 예, 네, 아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이 보통, 데일리 주가의 평균 변화량은 0으로 보는 게 로버스타니까 어쨌든 내일에 여기서 이제 리턴입니다. 리턴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내일 이건 뭐 PT 플러스 1 예, 당연히 리턴은 이거죠. 빼기 1 그렇죠. 빼기 1 네. 보통은 그렇지만 퀀트는 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프로는 로그를 취하죠. 네, 우리 같은 프로는 보통 로그를 취합니다.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하죠. 주가 비율의 로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를 모델링을 하라고 하면 그렇죠. T 플러스 1 오늘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보고 예측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 우리가 보통 모멘텀 전략이라고 합니다. 데일리 모멘텀인 거죠. 오늘 주가가 올랐으면 내일도 올랐을까? 오늘 주가가 떨어졌으면 내일은 오르겠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휴리스틱하게 또 이렇게 많이 주식 투자를 하죠. 그 다음에 에러텀이 있어야 되겠죠. 에러텀. 네, T 플러스 1. 네, 이것도 유니베리엣 리그레션입니다. 단지 여기서 차이점이 이제 네. 이게 이제 우리는 내일 예측치라고 하면, 여기서 i 대신에, yi 대신에 t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인풋 변수의 i는 t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시간이 어긋나겠죠. 왜냐하면, 오늘에서 내일 사이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내일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잖아요. 오늘의 정보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i는 이거고, 여기서 i는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델하고 이런 모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니베리엣 리그레션. 이걸 이제 우리가 AR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델을 우리가 AR.
이런 모델을 우리가 AR1 모델이라고 합니다. AR1. 네. AR1 모델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간단한 타임 시리즈 모델은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인 거예요. 방법도 똑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시 없으면 이제 여기 에러 텀, UT, 여기서 U로 표현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그냥, 오늘 얼마나, 어제에서 오늘 사이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아, 뭐 그런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뮤아이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으니, 타임 시리즈면 T 플러스 1 T가 되고요. 이렇게 모델링을 했으니, 원래 모델도 YI는 베타 XI 더하기 UI.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평균이 에러 텀 평균이 0이 돼야 되겠죠. 위식과 같이 정의가 됐으니까. 설명 안 되는 부분은 평균은 0. 분산은,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프리 디터미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니까 Y의 variation은, Y의 uncertainty는 오로지 U 때문에 발생해야 되겠죠. 주가도 마찬가지죠.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주가는 주가의 변화량, 리턴을 예측한다고 할 때, 이 오늘,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불확실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 변화의 불확실성은 모조리 이 에러 텀 UT 플러스 1, 이 부분 때문에 발생할 겁니다. 아, 그래서 variance의 UI나 Y의 variance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example를 보면 이제 school performance at a function of asset. 수능 점수가 좋으면 학교에서 성적이 좋을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렇죠. 돈을 벌면 소비가 늘어날까? 그렇죠. 인컴이 생기면 케인즈죠. 네. 케인즈에 의하면 인컴이 생기면 컨섭션이 늘어난다. 시카고학파는 아니다. 인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웰스다. 그렇죠. 머더레이트 크라임 프로그램. 그렇죠. 형량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범죄와의 전쟁. 이런 걸 하면 정말 살인율이 줄어들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주가. 오늘에서 내일 사이의 주가를 어제에서 오늘 사이의 주가로 설명하기. 그렇죠? 그래서 stock return as a function하고 past stock return. 아,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regression. regression은 이제 여러분이 학부 때 배우셨지만, regression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그래프로 설명하면 아까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오늘 주가라고 하고 t 시점의 주가라고 하고 t 플러스 1 시점의 이제 주가라고 하면, 네. 뭐 그냥 막 이렇게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데이터가. 네. 과거 1년에 1년간 데이터를 보겠다. 그러면 250개의 데이터가 막 이렇게 찍히겠죠. 네. 그럼 이제 리그레션의 목적은 뭐냐면, 리그레션 목적은, 그렇죠? 어제의 주가 변화량과 오늘 주가 변화량 사이의 관계를 잘 찾는 게 목표죠. 관계를 잘 찾는데 무조건 직선을 찾는 거예요, 목표. 리그레션 직선. 네. 결국, 리그레이션 목적은 이 직선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직선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위 이그젠플은 이제, 그렇죠. 얘가 RT가 0이면 이게 0이야. 원점에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되겠지, 이건. 이 경우에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꼭 원점에서 출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좋을까? 요게 좋을까? 요게 좋을까? 이거 이제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레이션은, 네. 네, 그래서 리그레션은, 그렇죠. 이 선을 찾는 거고, 선을 찾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각 점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가까운 거. 제일 점 사이 거리에서 가까운, 평균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걸 찾아보자.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리그레션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리그레션은 이렇게 하지 않고, 리그레이션 이렇게 하지 않고 y축과 꼭 평행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리그레이션에서는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네,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그렇죠? 이제 길이가 나오겠죠. 길이가, 네, 이 길이가 나오면 이 길이를 예를 들어 d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d1, d2 뭐 이런 길이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모두 제곱해서 더해요. 네. 네. 이런 것들 모두, 네. 이 y 선과 y축과 평하게 한거 모두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 더한 걸 최소화하는 빨간 선을 찾는 거, 가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리그레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배우셨을 테니까 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리그레션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느냐? 아까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봐서 리그레션이 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추정하는지 방법은 뻔하겠죠. 요즘은 사실 제가 이것도 설명도 잘안 해요. 코드가 다 있어서 식만 세우면 식만 세우고 단추만 누르면 답이 나오니까 설명은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상수를 포함시켰죠. 네. 여기는 이제 상수를 포함시켰는데, 네. 알파라는 상수가 생겼습니다. 네. 알파라는 상수가 이제 포함됐는데, 이게 있다고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게 y고, 이 부분이 우리 예측치인 거죠. y hat. 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모델링을 잘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모델링을 잘 해서, 이것과 y와의 거리, y축과 평행하게, 그렇죠?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제곱해서, 제곱을 다 합한 다음에, 이 제곱을 합한 거, 거리의 y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한 걸 기준으로 점과 선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점별로, 그것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선을 구하는 거예요. 선을 구하는 건 우리가 알파와 베타를 찾는 것과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되면 3분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분을 찾는 건 결국 알파 베타를 찾는 것과 동일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알파 베타를 찾겠다. 우리 이걸 argumen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식 argument에 있는 알파와 베타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아서 그 알파 베타를 찾겠다. 알파 베타에 대해서 미니머이즈 하는 거. 그죠? 최소화한 알파 베타를 찾아서 그 값을 우리는 arg라고 합니다. 그래서 argument 의미라면 그 알파 베타. 이걸 찾는 게 우리의 목표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죠. 컴퓨터가 찾아줍니다. 이런 건 저는 간단해서 손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손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손으로 찾냐? 이거의 결국 최소값을 찾는데 최소값을 찾는 건 우리 최소값, 최대값, 네, 최소값, 최소값 찾는 문제는 최소값, 최소값 찾으라고 하면 뻔하잖아요. 그렇죠? 최소값, 최대값 찾으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하는 건 미분을 하죠.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아라.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최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최소화를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미분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미분하느냐? 이걸 최소화하는 알파와 베타를 찾는 거니까 이걸 최소화하는 알파와 베타를 찾는 거니까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해요. 이 부분을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렇죠. 체인 룰을 써서 일단 괄호 안에 있으니까, 네. 마이너스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2 시그마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먼저 xi가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 xi가 이렇게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이제 또 미분한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오고, 아, 그죠.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미분해를 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된다. 네. 우리가 이런 걸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FOC라고 되죠. first order condition. 이라고 합니다. first order condition. 보통. 네, 그렇게 하면 되죠. 타임 시리즈 아까 그 주가 모델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손으로도 풀수 있다. 왜 이걸 손으로 풀수 있느냐? 당연히 손으로 풀수 있죠. 식이 두 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손으로 풀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중학교 수학이에요, 사실은. 네, 중학생도 풀수 있는 중학교 수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는지 보면, 그렇죠? 일단 알파는 구하기가 쉽죠. 그렇죠? 알파를 앞으로 빼면 n이 있으니까 n 알파가 될 겁니다. 알파를 밖으로 빼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알파가 딱 나오겠네요. 알파가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베타가 뭔지 알파는 베타의 식으로 표현되겠죠.
네. 그래서 풀면 알파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n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1을 앞에 놓고 더해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건 결국, 이 부분이 결국 y의 평균, 이 부분은 x의 평균이네요. y의 평균, s의 평균을 y바 x바로 표현하면 결국 y는 이런 식으로, 알파는, 우리가 구한 알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이걸 풀어보면, 그렇죠? 두 번째 식을 풀면 이것도 0으로 놓고, 그렇죠? 이것도 그냥 중학교 수학인 거죠. 0이다. 그렇죠? 일단 마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걸 0으로 만든 걸 찾으면, 그렇죠? 아까 우리가 알파가 뭔지 구했잖아요. 알파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쪼개서 y의 평균에서 갭, 데비에이션, x의 평균에서 데비에이션이 나올 거예요. 네, 이걸 편의상 얘를 이렇게 평균에서 데비에이션을 이렇게 써주고, 얘를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x 평균에서부터 데비에이션.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유, 그러면 베타는 구했네요. 그렇죠? 네. 이제 베타는 구했죠. 네. 이렇게 됐으니까 양변의 이동하면 이제 베타를 구했습니다. 네. 참고로, 네. 얘는, 네. x와 평균에서 데비에이션에 이걸 곱해봐야 평균에서 데비에이션을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걸 간단히 봐요. 직관적으로 명확해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서, 그렇죠? 이걸 이용하면 결국 여기서 x, y 이것도 다 틸다로 바꿀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네, 그렇죠? 요 관계 때문에 여기는 이제 틸다가 없었죠. 여기에 이걸 다 우리가 붙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관계 때문에. 네, 붙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베타가 구해져요. 베타를 구한 거예요. 베타를 구했으니 베타를 입력하면 알파도 구해져요. 그래서 손으로 풀수 있다는 게, 그렇죠? 이렇게 손으로 풀었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베타는 리그레이션 베타를 보니 베타가 이제 기울기죠. 아까 그 리그레이션이 기울기인데 베타가 뭔가 곰곰이 살펴보면, 예, 양변을 위아래를 n으로 나눠주면, 위아래로 n으로 나눠주면 분자는 샘플 코베리언스고 사실은 분모는 샘플 베리언스인 거죠. 아, 그래서 베타는 리그레이션에서 기울기, 그렇죠? 막 점들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고 오늘의 주가와 그런 거죠. 오늘의 주가 사이와 내일의 주가 사이, 오늘의 주가가 오르면 내일의 주가는 얼마나 오를까? 그 관계죠, 베타가. 그건 결국 뭐냐면, 그렇죠? 아, 공분산과 분산간의 비율이거나, 그렇죠? 오늘 주가와 오늘 주가의 변화량과 내일 주가 사이의 변화량은 결국 그 관계는 뭐냐면, 분모는, 그렇죠? 분모는 주가의 분산이고, 그렇죠? 분차는 오늘 주가와 내일 주가, 이런 걸 계속 모아야 되겠죠? 간의 코베리언스를 구하면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주가와 내일 주가 사이의 관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손으로 다 구해서 알파도 손으로 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다 배운 거라서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 그냥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질문 없으세요? 질문? 네, 그래서 이제 뭐, 예, 여기에서 보면 아까 구한, 네, 양변의 평균을 취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u 반은, 이거 평균의 u의 평균은 어쨌든 위에서 1번에서 이게 1번식이고 이게 2번식이면 얘는 1 빼기 2겠죠. 1 빼기 2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각자 얘네들의 평균, 얘의 평균은, 그렇죠? 각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거에 평균이니까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이 분산은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죠? Degree of Freedom 하나가 줄어서, 네, 그냥 이게 아니에요. 빼기 1이 돼야 돼요, 분자에. 이렇게 됩니다. Degree of Freedom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균했는데 결국 이제 알파와 베타를 구해서요.
우리가 보면 이제 리그레이션의 목적이 이제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건데, 자, 알파와 베타를 보면 결국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알파와 베타를 손으로 풀었어요. 이걸 손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알파와 베타는 뭐냐면, 알파와 베타도 결국은 데이터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알파와 베타도 데이터예요. 우리가 푼 게. 그렇죠? 데이터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타는 그렇잖아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네. 이것도 데이터, 이것도 데이터. 그렇죠? 알파는 베타에다가 이렇게 한 거니까 알파도 데이터로 구한 거죠. 다 데이터로 구한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그렇죠? 데이터가 맨 위에서 보면 데이터는 뭔가 모집단에서 이런 데이터는 모집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분포를 갖게 되겠죠. 분포를. 데이터가 분포를 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로 이루어진 것은 결국 데이터가 확률 변수니까 사실은. 그렇죠? 주가 우리가 모른 거잖아. 주가 확률 변수니까 오늘 주가와 내일 주가 사이도 과거 데이터 확률 변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니까 추정치도 사실은 확률 변수예요. 그렇죠? 추정치도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데이터로 추정한 알파 베타도 당연히 디스트리뷰션을 갖겠죠.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아까 구한 이 식을 그대로 써줘요. 그대로 식을 그대로 써주면 베타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y 틸다 대신에 베타 x 틸다 플러스 u 틸다를 대입해 주면 그렇죠?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게 또 캔슬이 돼서 베타 수학하다 보면 이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캔슬하고 될 때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베타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베타가 뭔지는 몰라요. 단지 우리는 추정하는 거 이건 뭔지 몰라요. 근데 양변에 이제 기대값을 쓰여주면 양변에 익스펙테이션을 쓰여주면 익스펙테 우리의 추정치 이것도 확률 분포라고 그러죠. 확률 분포를 갖는다고 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베타의 기대값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 이분이 0이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와서 UI가 0이니까 이게 0이 돼서 결국 진짜 베타가 뭔지 몰라요. 모델 진짜 베타가 뭔지는 모르고 우린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할 뿐이지만 진짜 버치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한 이 베타가 on average는 아니고 베타가 in expectation 기대값으로 보면 진짜 베타는 맞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unbiased estimat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우리가 구한 이 베타 알파보다 이제 베타가 중요하니까 베타에 집중해서 하면 베타의 variance는 뭐냐? 그렇죠? 이게 확률 변수니까 variance도 같겠죠. 그러면 이제 variance는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아까 이 우리의 추정치의 기대값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값이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얘는 다시 그렇죠? 얘는 그렇죠? 요거 그렇죠? 베타에서 베타에 빼면 요 부분이니까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이게 되고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의 제곱은 뭐 이렇게 막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expectation을 안에 넣어주고 x나 y는 x는 우리가 관찰 가능한 거니까 expectation이 쓱 지나가고 이건 데이터니까 관찰을 지나간 거. 그럼 이제 ui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서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independent하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렇죠. 이렇게 바뀌고. 근데 아까 얘는 이 부분은 요거라고 저희들이 봤어요. 이게 왜 그런지도 나중에 설명 나옵니다. 일단 요렇게 되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러면 결국 요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략 n이 커지면 앞부분 없어져서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베타의 분산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추정치가, 우리의 데이터가, 우리가 목표는 이제 베타를 찾는 거고, 우리가 베타에서 우리가 찾은 거니까, 우리 좋은 베타에선 우리가 구한 좋은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는 그게 좋으려면, 되도록이면 베타하고 가까워야 되겠죠. 물론 항상 똑같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뽑느냐에 따라서 베타헷이 바뀌니까 확률 부분이가 똑같을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추정한 베타헷이 진짜 베타 근처에 빽빽하게 몰려있길 바라겠죠. 네, 빽빽하게 몰려있길 바라서
네. 이게 진짜 베타라면, 이게 진짜 베타라면, 우리의 베타 햇이 최대한 이렇게 근처에 모여있는, 예, 최대한 근처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걸 바랄 거야. 그러면 이제 분산이 결국 이게 작아야 되는 걸. 그게 우리 목적이야. 그러면 얘가 작으려면 언제 작아지느냐? 얘가 작아지려면 얘가 작거나 얘가 커지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작거나 얘가 커지거나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첫째, 옵저베이션이 많을수록 당연히 핏이 좋아지겠죠. 왜냐면 옵저베이션이 많으면 이 n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점점 많은 걸 더하니까. 그리고 더하면 더할수록 무조건 커져요. 왜냐면 제곱이 있으니까. 양수를 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좋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왜 좋냐? 빅데이터가 있으면 예, 다 시그니피컨트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베리에이션이 클수록 더 배러 더 핏. 뭐냐면 얘 하나하나가 클수록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xi 빼기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버스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추정을 할수록 좀더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가 주가 예측 모형을 만드는데 주가 예측 모형을 만드는데 2000 주가 예측 모형을 만드는데 2019년도 데이터만 사용해서 2019년도 데이터 뭐 별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막. 주가가 많이 변했나? 2019년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구나. 아무튼 2019년도 그렇게 평탄한 시대 데이터라면 주가가 별로 안 변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갑자기 2020년 되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생겨서 주가가 크게 변하죠. 그 다음에 2018년도 하반기 가면 또 주가가 막 크게 출렁출렁했어요. 그렇게 주가가 크게 출렁한 때, 그렇게 많이 움직일 때도 같이 고려해야 더 정확한 주가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아니, 2019년도 같이 별일 없을 때 주가만 가지고 피팅을 하면, 주가 예측 모델을 만들면, 그로부터 데비에이션이 큰 상황. 미래는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 맞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스탁 예측 모델을 만들려면, 베리에이션이 심한, 네, 그런 기간을 다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하이어, 네. 모델을 잘 만들수록, 그렇죠? 모델을 잘 만들수록. 그래서 아까 주가 모델을 보면, 그렇죠? RT 플러스 1은, 이제 베타 RT, 어이구, 네. RT 플러스 1은, 베타 RT, 이렇게 주가 예측 타임 시리즈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에러 텀이 있는 거죠. 에러 텀이 있는데, 이제 이 에러가 작기를 원하는 거죠. 에러가 작으려면 결국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델을 잘 만들려면, 그렇죠? 모델을 잘 만들려면 결국, 네, RT 플러스 1을 추정하는데, 그렇죠? 모델을 잘 만들려면 이제, 물론 어제 주가도 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하나 더 넣다. 그렇죠? 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뭘 넣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델을 다시 세우는 거죠. 여기엔 예를 들어서 그저께 주가도 넣어보자. 그렇죠? 이제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꼭 주가만 넣으라는 법이냐? 주가 예측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 여기에 기업의 회계 지표를 넣어보자.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에이?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북투마켓 레이쇼를 넣어보자. 아니면 뭐 프로핏과 주가. 애널리스트들은 주가의 단기 순이익을 예측하죠. 뭐 애널리스트들의 단기 예측 순이익에 오늘 주가가 비율을 또 넣어보자. 그러면 이제 모델이 좀더 복잡해지면 이 에러 텀이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을 잘 만들면 에러 텀이 작아질 겁니다. 결국 여기 있는 말들은 전부 다 사실 당연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좀더 좋은 오늘 주가와 내일 주가 사이에 좀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싶으면 데이터를 더 많이 구하고 그렇죠? 과거 1년 데이터를 가지고 구했습니다. 네, 아니다. 10년 거를 가지고 해보자. 20년 거를 가지고 해보자. 요즘 주가 뭐 예측하는 학자들 보면 뭐 1800년대 주식시장 처음 열렸을 때 그때 거부터 가지고 막 계산을 해요.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경제 성장률 맞잖아요.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겠다. 데이터, 우리나라 데이터 1960년대부터 있는데, 요즘 연구하는 거 보면, 토마스 피케티, 뭐, 이런 사람을 연구하는 거 보면, 중세시대 데이터부터 긁고 와서 경제 성장률을 추정해요. 그래야 그렇게 데이터가 길어야 미래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지 더잘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과거 10년 데이터만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는 것보다, 뭐, 석기시대부터, 뭐, 예를부터, 철기시대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하면 미래 어떻게 될지 더잘 추정을 할수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variation도 주가를 예측할 때 좋은 때 데이터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좋을 때 나쁠 때 다 써야 된다. 그리고 모델을 잘 만들어야 된다. 모두 당연한 말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기계학습, 여기서 이제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계학습과 이코노메트릭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속칭욕이 말하는 머신러닝, 딥러닝과 차이점인데, 요즘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기본적으로 이 테스팅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잘 맞냐, 안 맞냐만 봐요. 아웃 오브 샘플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코노메트릭스는 테스팅도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데이터가 무지 많으면, 테스팅 해봐야 다 시그니피컨트하게 어차피 대부분 나올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웃 오브 샘플 테스트에서 잘 맞냐 안 맞냐 보면 돼요. 근데 주가 데이터처럼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20년 데이터 모아봐야 5천 개밖에 안 된다. 데일리로. 그러면 잘 맞냐 안 맞냐, 아웃 오브 샘플에서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가지고 할수 있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야 돼요. 왜 아웃 오브 샘플, 인 샘플 봐서 이게 맞으면 왜 맞는지, 틀리면 왜 틀렸는지, 맞아도 얼마나 맞는지, 이걸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의 총명이에요. 특히 트레이딩 모델 만들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그래서 테스팅을 해야 되고, 테스팅을 하려면 이 분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 에러텀, 모델 에러텀이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와 다른 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많은 어심터리컬이 노멀리티를 따르기 때문에 필요한 거 하지만 편의상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까요, 베타이시 이런 식으로 써졌죠. 그러면 얘 분포를 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아까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노멀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노멀 N이 이렇게 들어오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색을 바꿔야겠다. 이걸 까만색이 아니라 다른 색 없나? 아, 파란색 훨씬 낫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의 제곱은 아까 우리가 구했죠. 이거의 제곱, 베리언스.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서. 베타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노멀러티라면. 근데 이제 우리가 하이파서스 테스팅을 한건 이제 결국 우리가 추정한 이 베타. 이거 이용해야 되는데, 진짜 베타. 오늘과 내일의 주가 사이에는 관계가 진짜 없을까? 뭐, 리그레션의 값이 나왔어요. 오늘 주가가 오르면 내일 주가가 오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리그레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로 그게 통계적으로 0이면 오늘과 내일 주가 사이의 관계, 베타가 0이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베타가 0보다 크면 오늘 주가가 오르면 내일 주가가 오른다는 예측력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0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일반적으로 이 베타가 진짜 주가 사이의 관계가 어떤 상수가 같느냐 다르느냐, 이걸 이제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테스트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냥 기계학습이면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봤더니 아우더 쌤들 잘 맞더라, 이걸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모델을 우리가 추정했는데 모델의 개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가 있어야 모델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정한 모델을 바탕, 베타를 바탕으로 이 베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베타가 어떤 특정한 값과 같은지 다른지 이걸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되게 쉬워요. 자, 우리가 이 베타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잖아요. 이 베타의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그럼 베타는 이제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 베타 디스트리뷰션 따르고 대략 베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과연, 네, 과연 베타가 이런 식으로 따라요. 네. 베타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과연,
그렇죠? 과연 베타의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디스트리뷰에 따르는데 이 베타가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갔느냐? 그럼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타를 실제로 데이터를 베이타는 이런 디스트리뷰를 갔는데 우리가 실제로 베타를 계산해 봤더니 베타를 계산해 봤더니 얘가 예, 베타를 계산해 봤더니 그렇죠? 네. 예, 베타를 계산해 봤더니 베타를 계산해 봤더니 베타를 계산해 봤더니 그렇죠? 베타를 계산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베타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베타 계산은 이거예요. 그렇죠? 네. 분모는 x의 제곱. 주가의 주가 수익률의 제곱. 분자는 오늘과 주가의 코베리에서 이걸 이제 데이터를 계산해봤더니 얘가 여기쯤에 있다. 여기쯤에 있으면 베타 0 여기서 충분히 가깝잖아요. 충분히 가까우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는 오케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가 만든다. 그렇죠? 얘가 맞네.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계산해 봤더니 얘가 여기쯤에 아이고 네. 쭉 계산해서 얘가 여기쯤에 떨어져요. 여기쯤에. 그러면 베타 지로에서 너무 멀어요. 그러면 야, 뭐 얘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너무 멀다. 요런 값이 나오려면 이런 값이 나올 확률은 예, 이 이상 이런 영역이 나올 확률은 솔직히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너무 멀리 나온 것은 그러면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럼 잘안 나올 확률, 베타가 비타 지로라면, 베타가 베타 지로라면 우리가 추정한 값이 이렇게 멀리까지 나올 확률은 굉장히 작은데 그런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not okay예요. 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statistical testing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가까운 데 떨어졌느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노멀라이즈 하면 더 편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노멀라이즈를 하면, 그렇죠. 예, 네, 노멀라이즈를 하면,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면, 얘가 이제 좀더 우리한테 익숙한, 네, z가 노멀라이즈 이렇게 따르고, 네. 아까 그 베타, 결국 베타 해의 분포를 이렇게 g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컴퓨터에서 이 값들이 다 있죠. 이걸 찾을 수 있어서, 결국 이게 우리가 찾은 값이 베타 지로에서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그런 확률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나올 게 적으니까 그렇죠? 리젝트하고 아니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이 실현된 G 값을 바탕으로 이거의 값을 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렇죠? Z가 평균은형 분산율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실현한 G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값이 나오는지는 그렇죠? 멀리 떨어진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 우리가 테이블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다 계산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다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노멀로 하면 돼요. 데이터가 많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얘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얘를 몰라요. 그렇죠? 얘는 몰라. 그냥 얘도 추정을 해야 돼요. 얘는 모르지만 추정을 하면 얘가 있어요, 얘. 네, 얘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우리가 알면 상관없지만 이제 모르는 값으로 변환시키는 순간 이건 T 디스트리뷰션이에요. T 디스트리뷰션. 아니 왜 갑자기 T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왜 T 디스트리뷰션이 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왜 T 디스트리뷰션이 되냐면 자,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그죠? 얘는 제곱이잖아요. 노말의 제곱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얘는 뭐냐면 노말 디스트리뷰션과 카이 디스트리뷰션 사이의 비율이니까 그럼 T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노말이 아니라 T 디스트리뷰션이 돼요. 물론 T 디스트리뷰션은 n이 커지면 노말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네, n이 커져서 노말 디스트리뷰션이 된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T 디스트리뷰션 다행히도 T 디스트리뷰션도 우리가 값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판단하고, 뭐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델에서 추정 오늘과 주가, 내 오늘의 주가와 내일의 주가 사이가 예를 들어 얼마나 significant한지 안 한지 이제 뭐 파악이 가능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다음, 이제 우리의 모델이 결국 이제 우리의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 모델인가. 다음에 이제 그걸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goodness of fit이라고 해요. goodness of fit.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goodness of 우리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 모델인가. 얼마나 도대체, 네,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주가를 예측하는 모델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모델인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래프로.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오늘 주가 데이터 모은 거고, 다음날 주가를 모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네.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럼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모델을 만든 것과, 이게 얼마나 잘 맞는, 항상 벤치마크가 있어야 돼요, 벤치마크. 그렇죠? 벤치마크가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주가 예측 모델을 만들었어. 딱 만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게 필요했냐? 과거 주가를 보면 대장 뭐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주가가 오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주가는 매년 5%씩 올라. 뭐 예를 들어 그게 벤치마크예요. 과거 데이터의 평균이 벤치마크예요. 벤치마크는 이거예요. 과거 데이터 평균. 보통 주가가 올라. 그러면 이제 우리 모델이 얼마나 좋나 보면 이 벤치마크에 비교해서, 그렇죠? 기준점에 비교해서 그냥 평균으로, 그렇죠? 내일의 주가가 얼마가 될까? 그냥 과거 주가, 내일의 주가가 얼마를 벌을까? 과거 주가 평균한 거로 예산하는 그런 나이브한 거에 비교해서 제가 열심히 이코노메트릭스에서 타임 시리즈하고 기계학습해서 만든 모델이 얼마나 좋은가? 그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면 제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네. 벤치마크가 얼마나 잘 맞추나. 벤치마크의 성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냥 무조건 평균을 쓴다. 벤치마크의 성과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날마다 주가와 그냥 평균 사이에 차이를 계산해서 제곱을 해서 다 더해요. 왜 제곱을 하냐?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틀리나 플러스 틀리나 틀린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벤치마크 성과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평균과 비교해서 날마다 얼마 차이가 제곱해서 다 더해요. 예, 이걸 total sum of squared라고요. TSS. 그렇죠? total, 네, sum of squared. 그래서 벤치마크 비교해서 다 더해요. 근데 이제 Y 했듯이 이게 벤치마크, 이게 우리가 모델 값이요, 모델. 이게 우리가 모델로 추정한 거죠. 네, 날마다 모델로 추정한 거고, 이게 말하자면 벤치마크예요. BM이에요, BM. 네, 그러면 이제 모델과 BM 가량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쪼개지는 게 가능하죠. 얘를 이렇게 쪼개요. 그러면, 아! 이 데이터에서 그냥 평균의 차이는 데이터에서 우리의 모델 예측치와 예측치의 모델 차이에 합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델은 당연히 우리가 아까 열심히 추정한 이게 우리의 모델. 우리가 열심히 알파 베타를 이렇게 중학교 수학을 이용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얘가 낫냐? 얘가 낫냐? 이거가 낫냐? 얘가 낫냐?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굿니스 오브 핏이에요. 네. 그래서 얘보다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우리 모델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평균하고 별 차이가 없다. BM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럼 우리 모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죠. 이걸 판단하는 건 직관적으로 간단하겠죠. 예. 네. 바로 판단하는 방법은,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얘를 먼저, 그렇죠? 아까 이 벤치마크에서 차이, 벤치마크의 차이를 계산하면 벤치마크의 차이를 계산하면 얘를 이제 이걸 이제 풀어주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걸 풀어주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y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이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돼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아, 그 다음에 리지주얼이라고 해서 얘는 아까 우리가 본, 그렇죠. 얘는, 네. 이건 뭐냐면, 우리 모델에서, 우리가 열심히 만든 모델이잖아요. 이거. 우리 모델에서 예측치까지 거리. 이걸 우리가 에러. 이 에러 텀의 합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설정해야 되니까, 에러니까 데비에이션이 없을 때 합은 당연히 0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알파, 베타를 보면,
그렇죠. 바이 대표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직관적으로 그렇죠. 직관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 두 개, X와 U 해설 코드 이것도 지루해요. 이것도 되게 직관적으로 명백해요. 에러 텀, 에러 텀과 이 에러 텀은 그렇죠. X 이 에러 텀을 계산할 때 우리가 X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의 모든 정보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얘와 얘는 서로 직각 관계에 있어야 돼요. 서로가 아무 관계가 없어야 돼요. 이걸로 얘를 설명할 수 없고, 이걸로 설명할 수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U, I의 해시라는 것은 X, I를 이용해서 모델을 최대한 열심히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에러 텀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기하학적으로 관계가 오르소고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0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0이 돼요. 그래서 결국, 자, 우리가 이게 X, YI의 백의 벤치마크는 그렇게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휴,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심플하게 써지죠. 네. 이렇게 심플하게 써져요. 그러면 이걸 보면, 딱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걸 봐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얘고, 얘가 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얘가 얘고, 말하자면, 얘가 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타고라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결국, 우리 모델이 좋음 좋을수록, 잠깐만요. 우리 모델이 요거라고, 우리 모델이 이거라고, 우리 모델이 좋음 좋을수록, 예,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결국, 우리 모델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모델이 좋으면 좋을수록, 얘에서, 그렇죠? 얘에서, 얘가 차지하는 게 중요하고, 얘의 영향력은 덜 중요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우리 예측치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피타고라스 직사각형이 점점 이런 모양, 위로 선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점점 잘 설명하니까. 그렇죠? 결국 그 비율을 결국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우리 모델은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차지하는 크면 클수록 얘는 별로 설명을 못 하는. 네. 그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걸 뭐라고 해? 이 부분 우리가 아까 토털 썸 오브 스퀘어스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equation sum of squares라고 부르고, 이 부분은 residual sum of square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이 좋다는 것은 얘를 설명할 때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거니까, 결국 우리 모델이 좋으려면, 그렇죠? TSS에서 ESS가 크면 우리 모델이 좋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R스퀘어라고 부릅니다. R스퀘어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맞죠? 이걸 우리가 R스퀘어라고 부르죠. R스퀘어가 크면 그럴수록 우리 모델이 좋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O에서 꼭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고. 이건 말하면 R스퀘어가 좋다고 꼭 모델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R스퀘어가 좋다고 꼭 모델이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R스퀘어가 낫다는 건 모델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델이 좋고 나름을 떠나서. 결국 R스퀘어가 이렇게 되고, 이게 크면 클수록 좋다. 근데 이게 제일 커봐야, 제일 클수 있는 값은,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제일 클수 있는 값은 1이에요. R스퀘어가 제일 가볼 수 있는 값은 0이에요. 결국 R스퀘어는 항상 0과 1 사이 값을 가질 거예요. 제곱이니까.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예, 1에 가까울수록 우리 모델은 좋은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우리 모델은, 네, 안 좋게 됩니다. 네, 아까 베타, 하이파스 테스트에 대해 베타가 0,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베타가 0이면 예를부터 오늘과 내일 주가 사이 관계가 없다니까. 베타가 0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네. 그냥 이건 넘어가. 네. 베타가 0이면, 생각해보세요. Y는, 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U인데, 그죠? 베타가 이게 0이면, Y에 대한 예측치를 컨스턴트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이, 그게 벤치마크 모델인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유니베리어들이, 변수가 하나일 때 리그레션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R스퀘어가 얼마나 1에 가깝냐는 의미는 이 베타가 사실 얼마나 0에서 다르느냐라는 것과 수학적으로 동일한 말이다. 그렇죠? 무슨 유니베리 이게 X1도 있고 X2도 있고 여러 개 있다. 그러니 이 모든 게 0과 그렇죠? 아까처럼 Y는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어제 주가 그다음에 그저께 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사용해서 마찬가지예요. R스퀘어가 1에 가깝다는 것은 얘들 전체가 이게 이 부분이 뭐 이건 그냥 단순 평균 알파는 단순 평균이니까 그냥 에버리지니까 에버리지니까 네. 이 부분이 얼마나 0에 가깝느냐 이 부분이 0에 가깝려면 그 베타 하나하나가 얼마나 0에 가깝냐는를 보는 것과 수학적으로 사실 동일한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R스퀘어 의미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분석하다 보면 이제 R스퀘어들이 나올 텐데 R스퀘어가 뭘 의미하는지 네. 이제 생각을 네.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스퀘어랑 이제 머신러닝에서 쓰는 R스퀘어랑 비슷한 게 민스퀘어 대여러라는 게 있어요. 아웃 오브 샘플에서 우리 모델로 추정한 값과 그렇죠. R스퀘어가 이제 아웃 오브 샘플 테스트 우리 모델이 이제 아웃 오브 샘플 테스트 또는 백 테스팅 뭐 이런 말 하죠. 우리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이걸 이용하면 할수 있어요. MSE라는 건 뭐냐면 MSE R스퀘어와 비슷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네 데이터에서 그냥 벤치마크 모델, 평균, 보통 평균이에요. 네. 이걸 평균을 더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모델을 만들어서, 열심히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서 모델에 의한 예측값, 아웃 오브 샘플에서 거리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 스퀘어 대여로도. 네. 왜 벤치마크에 딴 것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민 스퀘어도,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R스퀘어를 아웃 오브 샘플. 네, 우리가 추정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그러면 우리가 주가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2018년도까지 데이터, 2019년도까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가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한번 테스팅을 해보자 하고 주가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트레이딩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보려면 첫째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면 되겠지만 더 정교한 방법은 그냥 과거 평균을 이용해서 그냥 사놓고 과거 평균은 이제 주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 분모는 이제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겠죠. 와이거. 그다음에 그것과 비교해서 열심히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죠. 주가를 예측한 거. 그것과 관련 비율을 보면 민 스퀘어 대여로가 되고 이걸 보면 이제 주가 예측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R 스퀘어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R 스퀘어는 1-R 스퀘어고 그 다음에 이제 R 스퀘어와 관련 비율은 우리가 이제 F 테스트라고 하고 F 테스트도 많이 씁니다. F 테스트 우리가 이제 뭐 R이나 파이썬, 스테타 이런 거를 리그레이션 하면 또 F 값도 나와요. F값이 뭔가 궁금하면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F값도 결국 R스퀘어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 모델이 잘 맞느냐 라는 것과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비슷한 개념이다. 근데 이제 R스퀘어는 우리가 분포를 모르지만 F 이렇게 R스퀘어로 비율을 계산해서 N-R스퀘어, 1-R스퀘어 하면 이게 F 디스트리뷰션은 빠르고 F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정말 statistically 우리 모델이 significant한지 insignificant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F 테스트는 우리가 테스트 스태티스틱 값의 분포를 우리가 아니까 R스퀘어는 몰라도. 네, 그래서 결국 이제 R스퀘어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R스퀘어가 0에 가까울수록 우리 모델이 나쁘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쁘면 우리 모델이 안 좋은 모델이고 얼마나 1에 가까우면 우리 모델이 좋은 건가 이걸 판단하려면 R스퀘어의 분포를 알아야 되잖아요. R스퀘어의 분포는 그렇죠. 이렇게 변환하면 R스퀘어는 F테스트가 되고 F테스트는 분포가니까 결국 F테스트의 분포를 그리면 F테스트의 분포를 그리면 네. F테스트 분포가 뭐 이렇게 이런 경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구한 값이 그렇죠? 우리가 구한 값이 네 그렇죠 이쪽에 가까우면 0에 가까우면 이쪽에 가까우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F 테스트를 구해가지고 그렇죠
R값을 넣고 F테스트를 구해서 이쪽에 가깝다고 하면 0에 가까우니까 우리 모델은 가깝다는 건 R스퀘어 0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모델 안 좋은 모델. 이쪽으로 이렇게 갔더라도 우리 모델이 아무 쓸모 없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그럼 좋은 거예요. 그렇죠? F값이 이렇게 큰게 나오면 큰게 나올수록 좋은 거. 네. 그래서 우리 모델이 벤치마크 모델과 같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오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제가 빠른 속도로 유니베리어 리그레션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건 유니베리어 리그레션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타임 시리즈 하는데 타임 시리즈도 결국 리그레션이거든요. 그죠? AR1 모델, 그건 그냥 리그레션 모델이에요. MA 모델, 그건 이제 리그레션 모델인데 에러 텀을 좀더 정교하게 추정하는 거에 불과해요. 네, 팩토 오토 리그레션 모델, 그건 리그레션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그레션을 확실히 아는 게 타임 시리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네, 질문 없으시면 우리 강의 들어가서 다음엔 아까 그 스티븐 스턴 웹사이트 네, 가시면 이거 다시 오죠. 네, 다음 강의로. 예, 아까, 네. 예, 강의에 제가 이제 연결을 해놓은, 응? 왜안 뜨지?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녹음을 멈췄다가.